벗어. 이거 내가 먼저 봤어. 내가 가질래. 야, 여기서 너 30분 동안 기다렸어. 너 뭐 하는 거야? 저 건너편에서 너 보고 있었어. 너 놀래키려고. 거짓말 하지 마. 너 방금 내까지 샜어. 아니야? 최영미, 너 맞지? 너가 지금 장난치는 거지?
수야, 밥 먹자. 여보. 야. 수수 너무 잘한다. 누구 새끼야, 태수? 아빠. 수 한번 다시 쳐봐. 태수야. 안 익었잖아.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태수 자꾸 이러면 늦는다. 엄마 다 늦었어요. 나 빨간 고수 신을 거야. 어머, 늦으셨네요. 할머님 나오셨어요? 이따 태수 학원 좀 데려다 줘. 2시. 오늘 딱 한 번만, 안 돼? 거기에 태수 구두 있더라. 갖다 줘. 빨간색 좋아하기 이러지 않니? 안 어울린다. 태수 훈련을 시켜. 혼자서도 학원 갈 수 있는 나이야. 뒤에서 지켜봐봐. 안 왔는데? 태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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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그래. 태수, 오늘 엄마하고 같이 잘까? 응, 왜? 그냥 엄마 태수하고 같이 자고 싶어서.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게. 응? 우리 태수 무서운 꿈 안 꾸게.
동화책은 아빠가 읽어주는 게 더 재밌는데. 자, 들어오시죠. 자, 여기가 거실이고요. 이건 갈아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 이쪽이 부엌입니다. 자. 욕실은 어디죠? 아, 화장실요? 화장실 저쪽입니다. 다른 데는 없나요? 네? 아, 예. 뭐 여기서는 사실 그 돈 갖고 이만한 집 얻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뭐 지하철역이 가깝잖아요, 여기가. 그 빈집에 좀 들어오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냥. 어? 그냥 지하실에서도 쫓아내버릴 거야 그냥. 지하에 사는 노인네인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야, 다시 가서 빠빠빠다. 아, 아. 맘에 들어? 한태수! 너 연습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방에서 쿵쾅거리고 뛰면 안 된다고 했다. 아직이야? 스위치. 뭐가 잔뜩 들어있네. 언니 좋아하는 거. 태수, 돈, 우아한 구두, 뭐 그런 거. 이혼한 남편은 여전히 없구나. 상처는 괜찮은데 언니 늙나보다. 노안끼가 있네. 무슨 소리야. 아무리. 가성근씨 아니야? 그렇겠지? 에휴, 이게 다 그 자식 때문이야. 암튼 능력 있는 여자들은 나처럼 혼자서 살아야 돼. 김미희, 태수 아빠야. 그 자식이 아니고.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자식 얘기 꺼내지 마. 개업이 언제랬지? 오늘부터 공사 시작했으니까
인테리어 끝나려면은 한 3주쯤? 그래서 말인데 돈 필요해? 언니 위자료 얼마 못 챙겼구나? 하여튼 언니는 그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 때문에 안 돼. 아, 이혼하고 혼자서 애 키우는 여자가 돈까지 없어봐라. 서럽다 그거. 안과 홍보영이에요? 썰렁하네. 조인철입니다, 내 이름. 인테리어. 방금 전에 이사 왔어요. 공사 끝날 때까지는 여기서 지낼 건데 괜찮죠? 직접 다 하신 건가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초기 오면 한 보름? 안 그러면 나 장담 못해요. 초기요? Feeling.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가능한 한 좀 빨리 안 될까요? 붓 하나 지어주고 당장 그림 그려내라는 거 무책임하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빌 꽂히면 바로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예산이 적던데. 아무 탓하는 건 아니고 그럴수록 고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늦게 하세요? 아니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딴 사람 보내줄래요? 그럼 빨리 부탁드릴게요.
엄마, 또 구두 산 거야? 어, 아니야. 나도 이거 신어볼래. 안 돼! 엄마 신어! 엄마 발 못생겼어! 네가 이걸 어떻게 신는다 그래? 이거 신다고 발목 다친 테스 다신 춤 못 춘다? 얼른 자자.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계속 이래도 되는 건가? 나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전화했다던데. 촉이 왔나요? 근데 왼손으로 밥 먹어요? 오른손으로 밥 먹어요? 어떤 손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물건들을 배치하죠. 왼손이요. 어휴, 사는데 불편했겠네. 공사할 때 신경 쓸게요. 왼손잡이용으로. 근데 식사 그걸로 되겠어요? 라면이 어때서요? 여기 김밥도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없는 건 아니죠? 집은 있고 같이 살던 여자도 있었어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이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야 뭐 이렇게 산다고 아쉬울 거 없으니까. 밥 한 끼 달라고 그러면 남편이 싫어할까? 네,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해준 밥이 그리워서 그런 거지. 가봐야겠어요. 딸애하고 약속이 좀 있어서. 잠깐만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찍지 말아요. 이미지 연상용이요. 거기가 진료실이에요. 가만 있어요.
이쪽이 환자 진료실이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 저녁에 술도 너무 많이 먹지 말아요. 그리고 이쪽은 보라색이 좋겠어요. 안과니까 눈이 편하게 연보라로. 그리고 내가 로고 디자인도 한번 해봤는데. 아, 왜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확실히 그쪽 얼굴이 잘 보이네요. 눈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오늘 집에 와서 밥 먹을래요? 초대하는 거예요. 남편이 허락한 건가? 딸에만 혼자 있어요. 이혼했거든요. 숙제 검사 받아요? 긴장할 거 없다고요. 맛있어요. 한태수, 너 왜 이래? 아까 낮에 아빠 왔었어. 태수 빨리 방으로 들어가. 엄마. 빨리. 엄마 말 안 들려? 싫어. 엄마 맨날 아빠 얘기만 나오면 화내. 거짓말하니까 그러잖아. 거짓말 아니야. 진짜 아빠 왔었어. 한태수. 아빠 멀리 떠난 거 태수도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여기로 올 수가 있어. 아빠는 우리가 여기 사는 것도 모르는데. 엄마 싫어. 태수 거짓말하는 거. 나도 싫어. 엄마가 이 아저씨랑 노는 거. 아빠도 싫어할 거야. 나 이 아저씨 싫어. 태수가 아빠랑 많이 친했나 봐요. 많이 보고 싶은 모양이던데. 미안해요. 한창은 잃어버린 건가? 이거 잘 어울리겠는데? 정말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만 가줄래요? 나도 싫어. 엄마가 이한 씨랑 노는 거. 아빠도 싫어할 거야. 나 이한 씨 싫어. 한태수, 너 정말 왜 이래? 그래, 어제 엄마가 야단 친 거 미안해. 이제 됐지? 그러니까 빨리 줘. 엄마 늦었단 말이야! 그거 엄마 거잖아! 그 분홍색 엄마 거 아니야! 태수 자꾸 이러면 엄마 진짜 화낸다! 학원한가?
내가 밥 사달라고 하면 사줄래요?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랬잖아. 초기 온 건가? 음식은 좋은데 좀 답답했어요, 그 집 분위기는. 오바 좀 했지. 여유가 앞섰으니까.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첫사랑 때처럼. 거기가 내가 맨 처음으로 작업한 곳이거든요.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데는 어딘데요? 인철 씨가 작업한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집. 실망할 텐데. 그래도 궁금해요. 그럼 같이 가볼래요? 앉아요, 마음에 드는 곳으로. 시벌은 벗을 필요 없고. 아직 공사 중인가요? 아니, 이게 다예요. 누구예요? 설마 날 그린 건 아닐 테고. 전에 나랑 살던 여자예요. 헤어진 여자친구. 잘 어울려요, 그 구두.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거 정말 아닌데. 근데 왜 낯설지가 않지?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고 갈래요? 딸이 혼자 있었지? 화났어요? 내가 너무 멋대로 굴었어?
대하고 별짓을 다 한다. 대단하다. 여전하네 취미는. 언니 화장했어?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 못 올 때 왔어? 낮에는 시간을 뺄 수가 있냐? 정신없이 바쁜데. 좁다. 언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안 불편해? 살구비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두 사람 사는데 더 클 필요 없는 거고. 자존심도 세울 때다 세워라. 나한테까지 그러냐? 그나저나 그 자식은 태수 오빠는 한번 들른 거야? 아니. 여기 사는지는 알고 있고? 근데 뭐야? 뭐가? 태수 품고 있던 거.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었어? 색깔 독특하던데. 그건 또 어디 거냐? 지하철. 지하철? 지하상가? 주웠어 사실은. 뭐 주인이 없는 것 같길래. 차 한 잔 안 줘? 어 미안. 나 얼른 씻고 나올게. 그래. 먼저 한 잔 마시던가 꺼내서. 이모가 딱 한 번만 신어보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돈으로 줄까? 얼마면 돼? 너 왜 이모 말 안 들어? 한 번만 신을 거야. 딱 한 번만. 뺏긴 뭘 뺐냐? 그냥 잠깐 빌린 거지. 어이구 무슨 상처식이나. 그거 금방 아물어. 알았어 돌려줄게. 내일 저녁 때 집으로 오세요. 손 번쩍 들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근데 언니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지. 이 구두 신으니까 막 젊어지는 것 같아. 춤도 저절로 나올 것 같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김미, 너 때문에 우리 몬이 의절하게 생겼다. 절도죄로 신고하기 전에 빨리 전화해. 어제랑은 많이 달라 보이네. 그래요? 오늘은 그거 왜 안 신었어? 뭐예요? 맞지? 당신이 신었던 거. 달라요, 내가 신었던 거랑은. 내가 착각한 건가? 뭐 세상에 이런 구두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네? 있던 구두를 찾아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거라고. 근데 시체 수습할 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다리가 잘려서 죽은 거죠? 뭐 결국 그렇지. 저 제 후배 정말로 뭐 아무것도 신고 있었던 게 없었나요? 아 글쎄 신발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아 근데 왜 있지도 않은 신발들을 다들 찾고 난리야? 아줌마 뭐 좀 아나 본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분이 사인하세요. 한성준? 이혼 안 했습니까?
알았어, 태수야. 어? 엄마 줘. 빨리 엄마 줘. 이거 태수 거 아니야. 엄마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 건데? 난 이거 있어야 돼. 이게 해줘야 춤출 수 있어. 태수 이거 신으면 안 돼. 줘. 태수 제발 줘. 싫어. 줘. 싫어. 태수야. 싫어. 안돼 태수야, 벗어. 당장 벗어 태수야. 안돼 태수야. 어떻습니까? 필요한 검사는 다 했는데 몸에는 이상이 없어요. 뇌파도 맥박도 다 정상인데 깨어나질 않아요. 아이는 괜찮아요.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면 괜찮으니까 진정하세요. 태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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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수야, 엄마야, 눈 떠봐. 태수야!
태수야 이게 다 뭐야 태수야. 태수야 엄마가. 당신 후배 죽었잖아. 그리고 그 구두 당신이 병원에 올 때부터 꼭 쥐고 있었대. 미치겠어. 난 아니야. 도대체 누가 갖다 놓은 거냐고. 누가 어째서. 어째서 태수한테만 오는 거죠. 처음 이걸 주운 건 난데. 나도 이걸 신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일 없는 거죠? 나 다시 못 믿겠어. 뭐라고? 병원은 어떻게 왔어요? 누가 연락했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전화했잖아.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번호만 찍히고 끊겼지만. 어디서 봤어 이 사진? 사진 속에 이 여자 도대체 누구야? 잡지 책에서 찢은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누구냐고 묻잖아. 누구야 말해요. 누구야? 정말로 이 여자 누군지 몰라? 어느 기업에서 만든 홍보용 포스터야. 도시 전체에 저 여자 사진이 깔려있어. 모델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요? 아 가세요. 미안합니다.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요. 저렇게 크게 광고할 정도면 누군가 아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아 나 진짜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오늘 몇 통 전화를 받는 거야. 이게 환갑이 넘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944년 사진이에요. 우리 직원이 인터넷 떠돌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근데 뭐가 알고 싶다고요? 이 사진 누가 찍은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보시다시피 우리도 아는 건 이게 다예요. 뭐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고 저작권 시효도 지났고요. 형사들한테 다 말했거든요. 그 친구 얘기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거. 이거 맞니?
내가 주신 걸 그 친구가 뺏어갔어요. 나는 안 죽어요. 내 딸만 죽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설명해요. 그 발목이 잘려 죽은 여고생의 친구. 그래도 나처럼 분홍실을 신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 애는 그냥 분홍신을 신기만 했고, 죽은 그 여고생은 그 애한테서 그 분홍신을 뺏은 거고. 그럼 당신 딸은? 태수는? 나한테서 뺏어갔어요. 죽은 미희가 그걸 다시 내 딸한테서 뺏어간 거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 내가 그걸 죽지만 않았어도. 우리 태수, 내가 다 죽이는 거야. 진정해요. 어디에요 거기? 내가 그리로 갈게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정화선 무용단이 있던 곳이 곡성이야. 맞아.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지. 정화서 걔 있고, 그리고 포스터 속의 여자. 만약에 이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정화섭의 정부라면? 남자들은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해요? 이것 봐. 남녀 사이에 치정만큼 치명적인 감정은 없어. 당신도 남편이랑 바람피던 그 여자 죽이고 싶지 않았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치명적인 감정이란 얘기야. 억지 부리지 말아요. 좀 솔직해져. 당신 감정만 얘기하면 되잖아. 남편 얘기가 거슬리는 건 알겠지만 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야. 갑자기 지금 그 사람 얘기가 왜 나오는데요? 태수만 해도 저렇게 됐는데 연락을 해야 되잖아. 당신 남편도 알아야 되는 됐어요. 문제잖아. 당신 딸 아버지야. 그만하라고 했잖아. 당신 이상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억압해. 그러다도 무섭게 돌변하고, 특히 남편 얘기할 땐 전혀 당신이 아닌 것 같아. 알아? 당신이 뭘 한다 그래? 한 번 잤다고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요?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요, 다시는!
아니야 된다 힘내라. 당신 이게 뭔지 알죠? 나는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치? 이거 봐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야. 아는 대로 얘기해줘요. 그러게 그렇게 이쁜 거 함부로 신는 게 아니야. 제발요. 말해줘요. 말해달란 말이에요. 경순이가 누구죠? 개이구 헌병대장 친일파의 딸. 그럼 옥이라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좀 전 여자 여기서 나갔나요? 왜 그랬어? 널 잊고 싶으니까. 뭐라고요? 날 때린 건 날 사랑해서요. 아니면 남한테 날 뺏긴 게 분해서요. 당신이 무서워. 무슨 소리예요? 태수가 줬어. 아빠가 왔었대. 근데 엄마는 자기 말 믿지 않을 거라면서 내가 전해주면. 거짓말! 그 사람 여기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 있는데? 당신은 알 거 아니야. 아직 이혼도 안 했으니까. 공항 출입 기록에도 남편 이름은 없어. 호적상 이혼도 안 돼 있고. 도대체 당신 비밀이 뭐야? 관심이 좀 지나치시네요. 태수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빠가 너무 좋아한다고. 빨리 꺼내줘야 하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시는 보지 마요. 걔도 놀라긴 하시네. 고상한 척, 깨끗한 척, 욕심 없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 넌 위선덩어리 발정난 암기야. 나한테 왜 이래? 난 알아야 되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알아야 되잖아! 그걸 몰라서 물어. 이런 여자 다 알고 싶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말해. 당신 집으로 직접 말해!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그 사람 못 와. 당신도 짐작하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아니라고 하지.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대지. 이거 어디서 났어? 아빠가. 안 됐어. 엄마. 됐어, 많이 사랑해. 근데 엄마는 정말 싫어, 우리 태수 거짓말하는 거. 아빠가 여기를 어떻게 와? 엄마가 분명히 못 온다고 했는데 아빠가 여기 아니야! 왜 거짓말해? 왜 거짓말해? 엄마!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런데 엄마는 우리 태수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거든. 엄마 무서워하지 마. 엄마 왜 이래. 똑바로 말해. 어디서 무서워 엄마. 말해. 안태수, 태수야! 엄마, 태수 야단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는 정말로 궁금해서. 진짜 아빠가 태수한테 온 건지.
죽기만 했다고. 어떻게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당신이 전화했잖아. 흔적은 잃어버린 건가? 꺼내줘야 한다고.